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13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수박. 자르지 않은 수박은 차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마르고 빨리 썩습니다. 통수박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 먹기 전에는 잘라서 냉장 보관 후 꺼내 먹는 게 좋습니다. 수박은 항상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자르기 전에도. 근데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번 여름철에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열대 과일. 열대 과일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해를 입어 서늘한 온도에서 급속히 익고 영양소가 금방 파괴됩니다. 상온 보관하는 게 좋으며 차갑게 먹고 싶다면 먹기 1시간 전 넣어둡니다. 네, 저는 아보카도랑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먹을 수야 있죠. 안 좋은 거,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껍질이 금방 까매지고 금방 익더라고요. 웬만하면 상온 보관. 네. 세 번째, 감자.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되고 식감은 처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자 보관법은 신문지나 종이 봉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감자 항상 베란다에 박스나 이런 데 두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네 번째, 고구마.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금방 썩습니다. 감자와 마찬가지로 신문지나 종이봉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 뒤 먹으면 좋습니다. 감자만큼 고구마도 좋아하는데 네. 고구마 냉장고에 안 넣는다는 건 그 네. 정도는 더 알죠. 저도 좋죠. 다섯 번째,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영상 9도 이하에서는 성분이 분리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로 변질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평생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넣고 살았는데 아니군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죠. 케첩과 마요네즈는 항상 냉장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마요네즈가 이렇게 된다니요. 여섯 번째, 양파. 냉장고 속에서 오래 보관하면 수분을 잃어버리고 곰팡이가 피거나 끈적거리게 됩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감자와는 따로 둡니다. 그 이유는 같이 두면 썩습니다. 일곱 번째, 마늘. 마늘이 냉장고에 보관되면 쉽게 싹이 트고 곰팡이가 잘 피며 고무처럼 물러지게 됩니다.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거나 껍질을 깐 뒤에 다져서 냉동 보관합니다. 여덟 번째, 빵! 수분이 빠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영양과 식감이 떨어집니다. 실온에 두고 웬만하면 하루 이틀 내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관할 땐 냉동실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식빵 같은 거, 네네. 속에 그럼... 뭐 이렇게 첨가물이 없는 것들은 웬만하면 바로바로 먹어주고 먹기 힘들 때는 냉동 보관. 네. 아홉 번째, 커피 원두. 커피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른 음식물 냄새를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고 양이 많다면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열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버터처럼 기름이 응고되고 액체 기능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찬장이나 수납장 같은 곳에 실온 보관을 해줍니다. 열한 번째, 토마토. 야채라는 이유로 냉장고에 쉽게 들어가는 토마토. 하지만 이런 토마토가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특유의 풍미가 사라집니다. 큰 그릇에 담아 상온 보관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땐 한두 시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12번째, 꿀! 아무 생각 없이 꿀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병 입구 부분에 하얗게 설탕 가루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꿀 보관법은 뚜껑을 잘 닫아 상온 보관하는 것이 맛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13번째, 오이. 오이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 진득진득해집니다. 오이의 적정 저장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사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뭐 넣어둔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들의 신선도를 위해서는 네, 지켜야 할 것 같네요. 식품들마다 각각 보관법이랑 뭐 저장법 네. 이런 게 다 틀리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웬만하면 건강하고 신선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 잘 활용해보세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